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리보는 3월 4일 수요일 타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일 특징주 점검 먼저 해볼 텐데 상승한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둘째, 한국종합기술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신탁계약 체결 및 현금 배당 결정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관계사인 이노비오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진행 예정 소식에 상한가가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 전일 특징주 점검 하락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ESA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 지정 우려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둘째,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첫날 바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146.63억 원 규모의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해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 3월 4일 수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이폰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KB증권은 최근 애플 제품의 중국 생산 라인 가동률이 2월 대비 50%에서 3월 달에 60%, 4월 달에 80%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2분기부터 정상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중국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며 생산 라인의 인력 복귀, 미국, 유럽 등 중국 외 지역의 애플 제품 수요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의 코로나19 확산 가속화에 따라 3월부터 애플은 잠재적 공급 차질과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해서 한국 내 생산 비중이 높고 독과점 점유율을 기록하는 D램, 낸드, OLED 등 핵심 부품 주문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이폰 관련주인 BH, 엔디포스, YMT, LG 디스플레이 등 아이폰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언론을 통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국토교통부의 임시 운행 허가에 따라 이르면 3월 중순부터 레벨 4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차 기술 테스트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상용화의 핵심이 되는 도로, 차량 및 보행자, 신호등과 같은 주행 환경에 대한 인지 기술, 인지 결과를 토대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차로 유지, 차선 변경, 갓길 정차 등 주행 방법을 결정하는 판단 기술 등에 대해 검증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율주행차 관련주들, 터비동이나 텔레칩스, IA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2차전지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현대차 증권은 1월 중국 내 전기차 판매가 부진했지만 유럽 시장이 대폭 성장했다며 국내 2차전지 셀 업체들이 대부분 유럽 업체들의 2차전지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1월 전기차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57.4% 감소한 반면에 유럽 전기차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23.3% 성장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 포스코 케미칼이나 두산 솔루스, 삼성 SDI, L&F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리 보는 3월 4일 수요일
타픽 종목에 대해서 내용 전달 전부 드렸고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라고 남겨주시면 좋은 정보들, 유익한 정보들 더 많이, 더 빨리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